성장 분야도 꺼내요? 잘 들어가고 있고요. 5번부터 보면 되죠? 이건 너무 쉬운데? 정의역 X가 지금 Y보다 커놨고 1보다 작아놨고 그랬을 때 Y는 3의 X 플러스 1 빼기 1의 최대가 A 최소가 B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최대치수고요. 그죠? 먼저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 이용해서 그쵸 지수 정리부터 깔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다는 건 혹시 합성이 아닌가 두 개 이상의 함수가 합성된 거 아닌가 체크하라 그랬죠. 얘는 근데 그냥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증가 함수네. 얘 이렇게 생겼잖아. Y는 3의 X 플러스 1 빼기 1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걸 지금 마이부터 1까지 잘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3의 0승 1 빼기 1이니까 0이고 그러니까 B가 0이고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빼기 1이니까 A는 8이 오죠. 그죠? 8 더하기 0이니까 그냥 8 답이죠. 답이죠. 8 너무 쉬웠죠? 자, 8번 갈게요. 방사능 물질인 세슘 은 30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죠. 반감기 문제죠. 그러니까 T 시간마다 2분의 1배가 된다고 얘기하면 식을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처음량 곱하기 2분의 1을 되기 위해서 T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X 넣자. 그럼 그러니까 T는 문제 숫자로 나오고 그럼 X가 만약에 T라면 2분의 1배가 될 거고 2T면 그럼 2분의 1을 두 번 했으니까 4분의 1배가 될 거고 그쵸? 3T라면 8분의 1배 이렇게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T 시간마다 A배가 된다면 처음량 곱하기 A배가 되기 위해서 T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식을 이렇게 세우죠. 자 그러면 3200이 처음 양인데 자 처음 양이 지금 몇이었고 3200이었고 그죠? T가 지금 몇이었다는 거죠? 30이었다는 거죠. 그럼 3200 그 2분의 1배 되기 위해서 30년이 걸립니다. 30분의 x 이렇게 쓰고 이게 100 이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가면 2분의 1에 30분의 x 쓰면 32분의 1 여기까지 맞죠? 그럼 자 0과 1 사이면 부도 자 역수치에서 부도만 반대로 돌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5승 되죠. 32니까. 그러면 30분의 x가 5보다 커 맞다. x는 150보다 커 맞다. 맞죠. 그러니까 몇 년? 150년. 그렇죠. 간단했죠.
됐나요? 됐습니까? 8번. 자, 10번 갑시다. 5에 지금 x-30이겠죠? 빼기 25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질 때.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건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다. 합성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다. 왜? 절대값 있을 땐 위그아적, 그죠? 위그아적 기억나나요? 얘가 25가 된다는 건 얘가 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5,0에서 x는 5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25가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맞죠? 근데 위만 그리고 아래는 뭐하죠? 접어올리자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y는 25 그죠? 가 점근선으로 바뀌는 거 맞죠? y는 마이너스 25에서 맞나요? 그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다는 건 y는 k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즉 k가 25보다 낮아야 그치? 딱 25면 한 번밖에 안 만나죠. 왜? 여긴 정근선이니까 안 만나는 거죠. 맞나요? 25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도 커야죠. 그죠? 0일 때 딱 몇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나고 그 밑에서 안 만나니까 0보다 크고 2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 5번. 판단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일 앞에 그리고 대성보다는 떨어지죠. 문제가 될까요? 근데 여기도 이 선정 특징이 뭐냐면 선정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정이 그 푸름이랑 내가 나온 학교인데 근데 푸름이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그 안에 있는 옆 학교였죠. 그게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내가 나온 선정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학교 한 그 운동장 안에 선정고가 있었고 선정 중이 있었고 중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저 뭐냐 선정 여자 관광고등학교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푸르미가 나온 게 그 여자 관광이었고 요즘은 또 뭘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이름을. 그러니까 특성화 거였어. 바뀌었는데. 아무튼 선정 시험이 다 그냥 되게 쉽고 노멀해요. 웬만한 앞에 문제들은 노멀하다가 한 두 개 정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려워. 진짜 이 새끼들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시험 특징이 이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짜증나는 시험이죠. 얘네도 자 15번 갑시다. 15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3의 x는 빼기 그리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를 포함하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sn이라고 합니다. S3, S4, S5, S6을 더해달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역을 먼저 구할 거고 그 영역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찾을 건데 일단은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얘네 둘은 역함수 상대 아닌가? 그죠? 맞죠? 그러면, 그니까 n이 3일 때 한번 볼게요. 그니까, 한번 해보죠. n이 만약에 s3 구해야 된다면, 그럼 y는 3의 x승 빼기 3과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 그니까 연습하는 경우 한번 이걸로 해보죠. 그럼 정근선이 y는 마산이고 그리고 x는 마산이고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3의 x승 마이너스 3이면 x가 1일 때 딱 0이잖아. 맞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역함수 관계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찾아가라는 거잖아. 맞나? x좌표와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이겠어. 먼저 한번 자, x가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2였으면 0 되죠. 로그 3이 1이니까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였나요? 맞죠? 그럼 요 점은 몇이 되죠? 9분의 1 빼기 9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6. 맞죠?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 0 있는 거죠. 여기 x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는 거죠.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3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럼 여전히 마이너스 6점 XXX예요. 그죠? 얘는 로그 3에 2니까 0점 얼마로 가는 거죠.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때 몇 개? 3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렇죠? 3개 있는 거죠. 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 천천히 x가 0이면 3의 0승 1 빼기 마산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요. 그죠? 0이면 로그 3의 3이니까 1이야. 그럼 마이, 마이, 0, 2 몇 개? 4개. 맞죠? x가 1이면 0 되네. 0이죠? 맞죠? 그리고 1이면 로그 3의 3 1점 얼마 얼마니까 0과 1 두 개 되겠네요. 그죠? x가 2면 6이고 로그 3의 5지 그죠? 1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지금 2를 넣으면 0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x는 2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1점 얼마 얼마고 얘가 몇이니까 6이니까 그치?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없는 거죠. 그죠? 될까? 그러니까 지금 N이 몇일 때? 3일 때 몇 개 있었어? 12개가 있었는 거죠. 그죠? 될까? 그러면 돌려보자. 이거 기억하시고 12개 N은 3일 때 12개 됐어요? 안 되면 다시 할 테니까 한번 가보죠.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인데 그냥 n일 때라는 거 될까? 그러면 y는 로그 y는 3에 x3 빼기 n 화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자 어디 어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호흡을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안 되면 그냥 다 해보고.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었으면 될까요? 얘가 어쨌거나 0점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n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어떤 수야? 그죠? 맞죠? 자, 이때 0이야.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죽고 1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있구나 그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쭉 있어서 0까지 되니까 여기에 지금 3의 x승 마이너스 n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맞아요? 그럼 이 숫자들의 개수를 세면 되겠네? 마이너스 n 플러스 2 쭉쭉 찍어서 얘는 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었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몇 개 있어? n개 있겠네 그죠? 그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였으면 어쨌거나 얘는 0점 몇몇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이때도 마이너스 n과
4SL 플러스 1 사이입니다. 그죠? 맞죠? 그때 얘는 로그 3이니까 0. 얼마가 될 거예요? 맞죠? 로그 3에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n 개가 될 거예요. x가 몇이냐?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면 여전히 이렇게가 될 거고, 이게 로그 3에 3이 돼서 1이 돼서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예요. 0에서 1 하나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n이 3일 때가 그랬죠? n이 4일 때면, 만약에 n이 4였으면 얘가 1이 되죠. 맞아요? 1이 되는 순간 딱, 그러니까 0이 된,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아까 n이 3일 때면 0이고 n이 4일 때면 0이고 n이 5일 때면 0이고 n이 6일 때면 0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n이 만약에 4일 때 딱 0이었으면 마이 자 3의 x승 마이너스 n이 결국 몇이 돼?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러죠. 맞죠? 그럼 여기는 로그 3의 몇이 돼? 4가 되니까 1. 얼마 얼마니까 이것도 몇 개? 플러스 1개가 된다고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x가 그 다음 몇이었다? 5였으면 n이 근데 4였으면 3의 1승 3대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로그 3의 몇이 돼? 5니까 1.xxx가 된다고 하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3부터 내가 구할 게 1까지를 세야 되니까 1까지를 세니까 몇이 돼? n 마이너스 2 플러스 1 n 마이너스 1개가 된다고 하죠. 그죠? n이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였어요. 그러면 3의 제곱 9가 될 거고, 그죠? 이때는 빼기 n인데 빼기 4니까 이게 5가 되는 거고, 그죠? 맞죠? 로그 3의 6인데 얘가 1.xx니까 이때부터 없겠다, 그지? 그러면 n이 3이었을 때 아까 12였잖아? n이 4였으면 4, 4, 5, 5, 3이니까 21개. 맞아요? 그럼 n이 만약에 5였으면 이번엔 여기서 0이 적히는 거잖아? 그죠? 잠깐 n이 4였, 그러니까 n이 5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아직 0. 몇몇이지? 이게 아직 0. 몇몇이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도 n 플러스 1개가 아직 유지가 되고요. 근데 n이 5였으면 n이 5였으면 1 빼기 n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의 x승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고 그죠?
많아? 여기 1점 몇몇이니까 얘부터 걔까지 n 플러스 1개가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부터 x가,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게 몇 개니까 1까지니까 그치. 두 개 빼면 n, n 플러스 1개 이렇게 되겠다. 맞나요? 맞죠? 근데 여기면 5였으니까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죠. 맞나요? 근데 1점 몇몇이니까 마이 마일 0, 1 몇 개? 4개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근데 다시 이거면 5니까 3의 제곱 9 빼기 5 4가 되는데 로그 3의 몇이? 7이 아직 1점 몇몇이니까 2 더 이상 없겠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5, 5, 6, 6, 6 그죠? 아까 여기 n-1이었으니까 그렇게 많네, 그치? 28, 32 32개가 되겠네. 마지막 n이 6, n이 몇이었으면 6이었으면 여기서 0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고 1 빼기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1까지 여기도 여기까지 몇이고 n 플러스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3 빼기 n이어서 그죠? 마이너스 n 플러스 3부터 내가 구할 게 1까지여서 두 개 빼면 n-2, n-1개였고 여기가 그죠? 그 다음부터는 없었다, 그죠? 맞나요? 그럼 이번엔 6, 6, 7, 7, 7, 7, 5 그죠? 28, 12, 40, 45개 이거 다 더한 거죠. 33 65 110 답 몇 번? 3번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수가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자점색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수인 점의 좌표들을 쭉 다 세는 건데 격자점색이라는 유형인데 다 세는 거예요. 다 세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 4, 5년 전에 모의고사 수능에서 유행했던 문제인데 요즘은 모의고사 수능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그냥